너무 좋죠. 여러분 아마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상황에 조금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확한 어떤 상황이 정리가 되었을 때 기회를 만들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와, 오늘은 출장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일정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픈톡 현장에 와 있는데요. 굳은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날로 괜찮고 있죠. 날로 괜찮고 드디어 상암동에 7층짜리 신축 건물에 사옥을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오픈도의 노래를 만든 장학진도 만들었습니다. 네. 관객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이쪽에 저웨이브 결혼하자고 하는데 진심입니까? 여기가 웨이브 약한 영웅의 이벤트 부스입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영웅 부스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밖에서만 구경을 했습니다. 안에는 웨이브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포스터나 엽서 이런 게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티빙 욘더 몸값 이벤트 존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인공을 따로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운동 배우가 현재 시작 촬영 중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작업을 했을 때 어떤 영향 내지는 변화를 끼쳤는지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브로커라는 영화는 좀 적극적으로 프로듀싱에 많이 참여했던 영화고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이제 감독님과 얘기하면서 시작했던 작품이고, 제가 처음으로 진짜 프로듀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영화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산국제영화제 방역자문단의 확인을 받아서 무대 위의 게스트분들은 마스크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요. 네, 영화 너무 좋죠. 여러분 아마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정말 슬픔을 착취하지 않는 슬픔에 관한 영화, 생생한 영화인 세밀한 미장센, 아주 과감한 촬영의 톤앤 매너로 완성된 아름다운 퓨어 영화이자 세월호 사고에 대한 응답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오늘 월드 프리미어 상영이거든요. 네. 세 분 좀 긴장되실 것 같기도 한데 우선 관객분들께 첫 인사 해주시는 걸로 시작. 안녕하세요. 로하나를 연출한 조현철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의 첫 관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주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 나눠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혜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아마 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상황을 조금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정확한 어떤 상황이 정리가 되었을 때 기회를 만들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함께한 감독님, 피디님, 스태프분들, 지금 포함한 배우들 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마치고 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 사실 제가 많이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었는데, 이 영화를 정말 운명처럼 만나서 영화를 찍으면서 내내 그 시기에 정말 사랑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스태프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독립영화는 처음이었는데 뭔가 더 다같이 똘똘 뭉쳐서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한 작품을 위해 너 하나를 위해 이렇게 온 정성과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작업이었었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게다가 저도 오늘 같이 여기 앉아서 영화를 봤었는데 그래서 더 어떤 반응들을 보이실지 너무 궁금하고 떨렸었거든요. 근데 많이 웃어도 주시고 정말 열심히 막 봐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서 진짜 행복했고,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오늘 정말 너와 나의 이렇게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일간의 부산국제영화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와, 박수! 지금까지 강민경의 현장 취재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현장 취재에서 만나요.